아이들이 다치거나 아이들이 놀래키거나 이래 될 때 네.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놀래거나 화내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웃어 다치고 뭐 손이 어떻게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고 괜찮아 하고 편안하게 해야 아이가 편안해진다. 이렇게 그걸 놀래가지고 뭐 우째 막 이래서 울면 더 울고울 그런 신적 있었어요. 아이들이 절대 그럴 때는 뭐 넘어져가지고 침대에서 쿵 하더라도 야야 야야야 이 자랑 야 잘못하면 홍콩하고 빨개지겠다. 야야야 맞아. 괜찮지. 비가 나는데도 울려 울려 같은 말들이 안 들어. 저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게 제가 저희 아들이 보행기를 타고 막 저희 집으로 막 휙 다니고 할 때 막 이제 정수기가 이제 뜨거운 물 있고 찬물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 만지려고 하는 게 막 뜨거운 물 좀 만들어 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어렸을 때 아이한테 얘도 경험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주고 그랬었어요. 경험사봐. 그러면은 자지러지죠. 근데 그게 자지러지더라도 짧아요. 근데 다시는 그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애가 막 보행기 타고 막 왁 하고 막 그럴 때 거실에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탁자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유리가 있는 두꺼운 게 있었었는데 걔가 막 세게 오다 보니까 막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크게 눈에다가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야. 얘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피가 철철 나는데 지금 고인범 선생님이 얘기했지. 아이가 트라우마가 심하겠네. 아니, 엄마가. 내가 들렸는데 엄마가. 피가 나고 있는데 막 그거를 순간 놀래기는 하는데 그럼 정말 잘했다. 오 우리 무슨 최고 강해 막 근데 애가 울고 그런데도 저는 그때 막 즉석 사진 찍어서 막 그거 보관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야. 그런 거를 주변에서 아니 맞는 말이 주변에서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애가 더 안 좋겠다고. 더 안 온다고요. 근데 맞아. 나는 왜냐면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라서 애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애는 모르고 있어. 근데 이미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애가 가만히 있다가 울어. 그래서 이게 엄마 반응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부러질 뼈다. 괜찮다라고 이게 해주는 게 나아요. 반대로 네. 제가 우리 유나가 딸이 어렸을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일하러 가면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깍꿍 하려고 유나한테 깍꿍 하다가 걔가 이거 나왔어. 누가? 내가 얘한테 깍꿍 하는데 여기 계단을 완전 뛰는 거야. 처음에 전개 나온 거로. 근데 얘가 보더니 나는 이가 나왔는데 제일 무서운 깍꿍이다. 그러고 나서 계단을 정말 조심조심 다니더라고요.